스팅어로 인재에서 스팅어 인재 괜찮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스팅어 인재 리뷰. 아, 그런데 네. 그래도 저기 대한민국을 네. 대표하는 드라이버. 아, 좀 문중동을 대표하는. 문중동, 네, 대한민국까지는 아니고. 아, 문중동 좋은 동네입니다. 페널티를 하나만 가지고 가시죠. 네, 페널티. 네. 그러니까 오른발 고민. 오른발 고민. 아, 정도는 돼야 네 페널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골. 아니 생각하니까 이렇게 떼거리로 팀이 오면 우리가 불리한 게임이잖아 이건 무조건. 아니 저 게임은 조만하잖아요. 아니 지금 6대1로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여기 제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래요? 알고 보면은 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자 바로 갑시다. 아 왼발로? 이거 완전 달라 완전 달라. 내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이거 밟을 것 같아. 브레이크 밟는다고 이거 밟고 엑셀 밟는다고 이거 밟을 것 같아. 어 이거 되겠어? 오 이거 같이 밟히는데? 큰일 났다. 가자! 오시고 저거 뭐야 이거. 자 나 근데 좀 진할 것 같아 지금. 잠깐만 이제 솔직히 얘기해봐요. 솔직히 왼발로 운전 종종 하죠? 아 처음인데 너무 재밌어. 어 근데 약간 골반이 이렇게 좀 돌아간 것 같은 느낌? 빠른 포기? 코칭? 코칭? 그래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네. 아 AMX 할 때 이렇게 옆에서 해줘요 실제로? 네, 갔어요. 이거 거의 WRC의 코드라이버 수준인데 옆에서 프로급 레벨이 되면 이런 팀워크가 나옵니다.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어. 괜찮아요. 오케이 살렸어 살렸어. 그러면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추천하니까 괜찮다. 아 근데 궁금해진 게 비밀병기도 왼발로 타면 어떻게 타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비밀병기는 왜 왼발 타봤어? 타봤어? 타봤다 빨리 타봐 타. 아우 이거 뭐 일단 불안함이 없네요. 자 마지막 코너. 자 과연 55초일. 야. 자 우리 그냥 같은 55초대로 퉁칩시다 그냥. 재밌는 이벤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진짜 네. 주행하러 가실 거잖아요. 네. 네 이거 못 풀겠다 생각하시고 재밌게 안전하게. 아 네 여러분 제가 AMX를 시작으로 네. 네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내가 제대로 경험을 해봐야겠다. 늦바람이 들었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벨로스터 N을 하나 사서. 어, 네. 네. 타임 트라이얼 경기 다음 주에 나가고. 어. 그래서 내년에 스프린트를 한번 쭉 나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당장 이번 주말에 N 페스티벌에 출사표를 내신 거군요. 아, 네. 출사표까지. 출사표죠. 아니 아니요. 그렇게 대모티 라인의 유성모. 아닙니다. 지금 가명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러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네. 저희 AMX의 팀 BTC 멤버 그대로 해서 네.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아~ 리버리도 똑같이.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좀 우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진짜 저도 응원하고 네. 네 이번 10월 마지막 주 네.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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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MX의 파이널 라운드. 네. 네, 우리 심레이서 그리고 인플루언서 또 리얼 드라이버가 다 모여서 하는 경기가 맞습니다.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보셨던 우리의 그 용병 AI, 네, AI의 활약도 끝까지 좀 그렇죠. 네, 확인해 주시고 네. 네,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제 스튜디오입니다.